안녕하세요, 오돌오돌입니다. 예, 오늘 과수원에 오전에 비가 안 왔는데, 오전이란다. 한 10시 반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태풍보다 더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야, 사과 이제 알 돌리기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과 이제 색을 내려고 조금씩 꼭지를 돌려놓은데, 이건 안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비도 엄청 오고 있고요. 야, 바람이 세니까 이제 사과 이제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 좀 더 이제 흠집 사과로 나가야 되니까, 그죠? 너무 심하게 또 떨어지면 아예 이제 먹지도 못해요.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와, 저 산에 보이십니까? 네, 바람이 와 장난. 이 감나무인데요. 예, 감나무도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 태풍화도 이 정도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야, 오늘 날씨 뉴스에서 돌풍이 분다고 확인하던데 설마 했는데 진짜 아슬아슬합니다. 사과들이 떨어질까 말라, 그죠? 떨어질랑 말라 아슬아슬합니다. 저만큼 흔드는데 이제 그 꼭지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잖아요. 빨리 비바람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비만 와도 괜찮은데, 조금 가물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또 생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도 다 돌린 상태에서 이 바람까지 불어버리면 사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이 농사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고. 이제 다 만든 사과를 이제 또 새가 쪼든지 이제 자연재해로 해서 이제 그렇게 안 좋게 되든지, 이 두 가지가 참 문제였었거든요. 지금 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비바람이 치니까 이게 바로 자연재해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버리면, 일단,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과를 보고 있는데도 불안불안하네요, 사과가. 빨리 비바람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추워지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오도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